저희는 상주대회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MTV 대회 나왔습니다. 벌써 왜 이렇게 MTV가 더럽죠? 아, 밥사하고 왔는데 물구덩이가 있어요. 비가 안 왔어 또? 비는 안 오고 작년에 뻘밭이었거든요. 응. 여기는 상주 MTV 대회고요. 앞에 붙이래? 어. 앞에 옆에. 앞에만 붙였는데 사람들? 다 붙이는데. 몇 개 있는데 이게? 두 개. 두 개? 앞에만 붙일게. 아, 정확히 알아야지. 사람들 다 양옆에 붙였나? 붙이는데? 앞에도 붙여. 앞하고 좌측이요. 아, 좌측이요. 앞에하고 좌측. 좀 앞에 보이게 보였다. 잘 떼지겠죠 이거? 어, 잘 떼지는 거다. 뒤바퀴 떼지. 이게 앞에 헬멧에 헬멧 프론트라고 써 있고, 어제 레프트라고 돼 있습니다. 어제는 진안 다녀왔어요. 진안. 아, 진안. 안녕하세요. 상주 그랑폰도 아니고 상주 MTV 대회 왔습니다. 어제 그랑폰도가 끝났죠. 네, 네. 저희도 어제 진안 그랑폰도에 갔다가 MTV를 타러 왔는데 벌써 무슨 일인지. 아, 답사하고 왔는데 그 다행히 작년에는 뻘밭이 많았는데 올해 뻘밭이 없어. 이 정도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이따 한번 씻고 가야겠다. 네. MTV는 원래 이런 맛이죠? 그렇죠. 코스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코스 4.5km인데 100% 다 싱글 대회인데 여기. 지금 한 바퀴 돌았을 때 몇 분 걸렸어? 20분? 20분? 대회 때는 한 10분? 중분? 10분 때? 10분? 18분 때? 여기가 싱글 코스예요? 아, 안 타보셨어요? 빨리 타고 오세요. 지금 사람들 타고 가는. 완전 싱글 코스예요. 싱글 코스 그러면 네. 경복천상도 많거든요? 네, 많죠. 여기 스킬 좀 필요해요. 아, 지금 사람들 많이 타고 네. 있는데. 아니, 여기 뭐 이렇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희는. 그래서? 자전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타는 이제 저는 이제 하드테일을 안 타고 풀샵 자전거 이제 기변을 했습니다 옛날에. 풀샵? 이거 에픽 월드컵이라는 모델이고 이거는 협찬 아닙니다 일단은. 네. 얘는 이제 샥이 여기에 히든샥이 달려 있어요. 네, 75mm짜리. 근데 얘는 이제 브레인이라고 충격을 페달링 할 때 이게 안 들어가지. 근데 충격을 먹으면 들어가. 이런 싱글길에서 좀 더 좋네. 그쵸, 훨씬 낫죠. 재섭이 오빠가 이거 타지 않았어? 지난 그치. 세팅은 이제 이건 트랜스미션 구동계라 저는 앞에 34T. 네. 구로 탈 때는 38T 쓰고요. 타이어는 일반 그냥 레니게이드. 이게 싱글 탈 때 이거보다 더 두꺼운 깍두기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꺼운 거 2.35 타이어. 아, 이게 더 두꺼운 거예요? 공기와 앞뒤로 20씩 나왔어요. 괜찮아요? 달려보니까 20씩? 20이 딱 좋아요. 20? 앞뒤로 다? 이따가 굳이 막 고함 넣을 필요 로드 아닌 이상? 왜냐면 접지가 더 중요하기 그 이따가 우리 오빠 공기압 좀 봐줘야겠다. 네. 공기압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어. 네. 오늘 영상도 한번 찍을 예정이니까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도로를 위로 타니까 싱글 이제 스킬이 많이 없어요. MTV는 초보라고 해도 되고. 아, 진짜 날고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 네. MTV는 저는 고수라고. 맞아. 진짜.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해요. 고인물 바닥이기 때문에. 대회장에서 경험 쌓고 있는 윤 씨. 점프에 다니고 이런 건 아예 못해. 진짜 위험해. 여기까지가 제가 네, 허용해줄 수 있는 곳입니다. 아, 맞죠. 경량에도 많이 신경을 썼어요. 네. 하나 한 번씩. 얘는 로드에서 쓰는 엑스패도 MTV 페달. 어? 이런 게 있어? 네, MTV 페달에도 초경량입니다. 아, 물통 끼고 탈 거예요? 안 끼고. 물 마실 시간 없나? 그리고 안장도 이렇게 안장 누가 물어봐. 버크 안장이라고. 몇 번을 말해줘 또. 네, 버크 경량 카본 안장. 시스템은 엑스트라 라이트. 근데 이렇게 해서 경량. 9kg 딱. 예. 딱 되셨죠 이제? 네, MTV 대회는 로드 대회랑 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죠? 분위기가 일단 처음 그쵸? 다르죠. 네, 분위기가 달라. 택 찍거나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리고 국수? 밥도 줘요. 밥도 주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뺑뺑이 코스다 보니까 구경하기가 좋아요.
약간 산을 들어가면 더 재밌는데 여기 앞에서만 봐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네, 응모권 넣으라고 했어요. 빨리 응모권 한번 넣고 와요. 많은 분들이 공기압을 얼마나 넣는지 궁금해하시네. 한 바퀴 달려보니까 어때요? 이거 싱글이라 테크닉도 필요하지만은 체육사원입니다. 어, 근데 세 바퀴를 타야 돼. 인터벌이 심해? 아 근데 막 엄청 어필 센 건 아닌데 짧아요? 짧아요. 네. 그럼 작년하고 코스가 아예 똑같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 한번 잘 뛰고 와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저희 고모리방의 벙짱 우리 오빠 버거 오빠가 MTB를 타러 왔습니다. 아, 네. 상주까지. 이거 이 정도 서울에서 상주까지 2시간 반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상금 때문에 온 거죠? 아니면 MTB를 타러 온 건가요? 그냥 타고 온 거죠. 경험. 혼자 경험. 여기까지. 어. 야. 차에서 어디서? 이 뚜껑 하나 날라갔네. 아이고. 저도 없어요. 네. 어디서? 그 초반에 고각이 있더라고. 아, 내가 말한 거기가 의진이가 체인 빠진 데야. 네. 두 번째 고각. 첫 번째는 유튜브로 하도 봐가지고. 앞코에 앉아서 대고 계속 돌려야 돼요. 그 멈추면 안 돼요. 그 바닥도 네. 모래야. 슬림 슬림나서 멈춰. 아니, 슬림 난다고 멈추면 안 돼. 그냥 돌려야 돼, 앞으로 나가. 왜? 슬림 난 상태로 4분의 1 돌렸는데 안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에이. 아니. 내가 중훈이한테 왕방산이 더 힘들지 않냐니까 여기가 더 어렵대. 여기가 더 어려워. 어떡해. 오빠 표정. 나는 마음을 비웠어. 난 중간서부터 마음을 비웠어. 난 근데 한번 해보고 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알고 가는 거랑 다르니까. 맞아. 꼭 답사. 답사 꼭. 이거 팁 좀 알려줘. 아니, TV 엄청 많이 타봐야 돼. 그치. 멈춘다고. 네. 그냥 멈추면 안 되고 계속 굴려야 된대, 오빠. 약간 울은 거 같은데. 싱글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어서. 싱글 초보입니다. 초보. 초보가 타기에는 이 상주 MTB 코스 어때요? 끌발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초보분들은. 오빠 달리기 빠르지? 달리기 좋아. 10km 한 시간 이내. 오빠 달리기로. 아니야, 오빠 할 수 있어. 예. 이거 그걸 두 개씩 그렇게 먹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 첫 경기는 여성부가 진행을 합니다. 여성부 8시 30분에 첫 경기 진행되고요. 여성부 경기가 마치면 이 경기로 슈퍼그랜드 1, 2가 여성부 이후에 이 경기로 진행됩니다. 이쪽으로 파이팅!
그래, 너는 나한테. 나는. 나 당연히 좋더라. 들었어. 귀여운 거 두부가 딱내 딱내 스타일인 게. 우리 반다론이 부러졌잖아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그걸 한 번 타고 듣고 길이 놓으면 안 좋아야 돼. 따사는 유리한 게야. 우리 평범한 길이 싫다. 저는 들어왔는데 여성 쭈르르한데 신발이 나만 깨끗해. 조심조심. 아까 달아놓고 이틀 동안 따끗만 말라붙어가 신발이 불어가셨거든. 와 어디 사투리가 이렇게 구성이 상상도 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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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던데요. 예? 미령도 좋다. 아이 그 뭐야 술 맛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술 맛있. 그럼 응원을 왔습니다. 언니네 팀원. 성욱이. 파이팅. 빼야겠다. 실수로 빼. 돌려! 돌려! 포기하지 마! 아, 저도 너 밝은 스타일이야! 밝은 스타일이야! 다운 오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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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여유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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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뭐 야 야 야 뭐야 기록이 훨씬 좋아가지고 작년에는 진흙탕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뭐 그냥 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 와이프의 응원 덕분입니다. 교육 받으셨나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어땠어요? 아, 너무 좋을 땐. 좋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나는 역시 LTV 타입. 아, 근데 난이도 확실히 있는 코스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힘든 코스예요. 근데 다행히 첫 번째부터 아예 그냥 갭이 벌어져가지고 혼자 열심히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탔습니다. 네, 풀샷이라 너무 좋아. 작년에 하드테일로 탔거든요. 느낌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네. 테라마. 나비 베테랑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 윤정헌. 작년보다 8분 줄었다. 몇 분이라고 보다? 여보 45분.
자, 베테랑 1위 윤중헌, 2위 김재환, 3위 유중필, 4위 김명헌. 아. 다음엔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1, 2 순서대로.